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오늘은 이제 숙우전장입니다.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집단이나 어디에서나 내가 끔찍히 믿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주로 그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에이 사람도 없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숙우전하니 이 숙은 공숙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숙단이 우전 사냥을 허러 나가니 이 밭전자가 옛날엔 사냥갈 전자거든요. 항무거인이로다. 항자는 골목거리예요. 골목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 짓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지요.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거리가 빈 듯하다 이거야. 기무 거인이리오마는 어찌 사는 사람이 없으리오마는 불여 숙야의 순미 차인이니라. 저 공숙단 숙의 참으로 아름답고 또 인자함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왜 사람이 없겠어요? 사람이야 늘 있지만 그 사람처럼 참 우리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죠. 부야라 숙은 장공제 공숙 단냐니 숙은 공수 장공 그 정나라 장공인가요? 장공의 동생인 공숙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일이 춘추전 은공 원년조에 보여요. 그 밑에 잠깐 볼까요? 은공 원년 하 5월에 은공은 주나라 노나라 은공이에요. 노나라 은공 원년 하 5월 여름 5월에 정백이 극단 우언이라. 정백 이 백자는 공후 백자남 할 때 백이에요. 정나라 임금이 그런 뜻이에요. 정나라 임금이 극은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단을. 이게 말이 됩니까? 단이 누구예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동생하고 제후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춘추에 실려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어디 있다고요? 형한테 있다 얘기예요. 그런가요? 형제지간에 싸워서 공자님이 정리를 하실 때 능이 그 극자를 이길 극자를 한자를 쓴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후가 글쎄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하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극자가 극단 우언 언은 이게 땅 이름이에요. 언이라는 땅에서 그 단을 이겼다라고 써있단 말이죠. 그러자 좌전에 이르기를 춘추 좌시전에 말하기를 정무공이 정나라 무공이 취우신하니 왈 무강이라 생 장공 급 공숙단이라. 그러니까 그 정나라 무공이라는 임금이 신이라는 나라로 장가를 갔으니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무강이라는 여자다 이거지. 근데 무강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장공이라는 임금과 그리고 공숙단이라는 그 두 사람을 낳는데 문제는 이 무강이라는 여인이 장공을 싫어하고 공숙단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형이 임금이 됐을 때 동생이 달라는 땅을 다 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주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자기 동생을 언이라는 곳에서 이겼지요. 이기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어머니 무강하고 공숙단이 내통을 해서 난리를 일으켰거든요. 그러자
난 저 황천에 가기 전에는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때 이제 그 신하가 이제 거기서 그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땅 속에다가 터널을 뚫고서 거기서 만나게 해주지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춘추전에 나와 있어요. 그 거기 이제 황토국 속에 샘물이 솟는 곳을 황천이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게끔 했다라고 해서 그 자기 네 아니 사전에 어머니 살아서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마음을 돌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춘추에 실려 있어요. 전은 취금나라. 전이라는 것은 이게 밭전자가 아니라 사냥할 전자예요. 그래서 취금 새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 전이다 이거죠. 렵은 그럼 뭘까요? 수렵할 때 렵은 그 들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을 잡는 게 렵이에요. 항은 이도야라. 항이라는 것은 우리 한간에 떠돈다 그런 말 하지요. 그렇듯이 항자가 있고 누항이라는 말이 있지요. 누추한 거리. 그럴 때 항자예요. 그래서 이도야라. 마을 길이다 이거죠. 순은 신이요. 순이라는 것은 이게 믿을 신자지만 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는 호야오. 아주 미는 좋다. 잘생겼다. 그런 뜻이고 이는 애인이다. 이는 인자함이니까 사람을 아끼는 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아낄 애자예요. 단이 부르이 득중호대. 이 동생인 그 공숙 단이 의롭지 못하고서 득중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동생이 형하고 붙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태숙단의 그 군사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 공숙단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이 의롭지 못하고서도 무리를 얻었을 때 국인이 애직으로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아꼈기 때문에 작차시라 이 시를 지은 거다 말이죠. 언, 숙, 추리, 전즉, 소, 거지, 항의 양무, 거인이니. 마라대, 숙이, 즉, 공숙단이죠. 숙이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가게 되면, 소, 거지, 항의 살고 있는 그 골목에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았으니, 비실무 거인야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낫자는 그런 낫자예요. 수유이 불여 숙지 미차이니라. 비록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숙의 아름답고도 그 인자함, 그 인자함만 갖지 못한지라. 못하기 때문에 시로 양무인이라.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뿐이었단 말이죠. 거기 잔주 하나 더 보고 가야 되겠네요. 그 바로 밑에 화곡 엄시왈 숙단이 기 미차 인재리요. 그 공숙단이 어찌 그 아름답고도 인자하겠는가. 기, 당, 사지, 지, 언, 유, 하, 소, 지, 이니, 위, 안, 사, 위, 성, 야라. 그것은 마치 기, 당, 사지, 지, 언, 이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무리들의 사사롭게 하는 말이니, 유, 하, 소, 지, 이니. 즉, 하소라는 지병 이름이에요. 하소 사람들이 안사를 성인이라고 여긴 것과 같다 이거죠. 안사가 누굽니까? 안독산 사사명. 이 당나라 때 난리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그 편에 들은 사람들은 안독산 사사명이 아주 성인처럼 위대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옳고 그름을 망각한 처사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당나라 때 이 안록산 사사명이 난리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말이지 절대로 이게 의롭지 못한데 그게 훌륭한 인차미라 했으니까 미차인이라 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논어에서 보셨다시피. 그런데 이거를 그 공숙 단으로 풀이하면 또 그렇지만은 실제 내가 좋아하는 쑥은 누구랬어요? 백중 아숙개니까 그죠? 한 남이 지금 셋째 아들쯤 되나요? 그런 아들이 사냥을 가버리니 거리에 텅빈 듯하구나. 있을 수 있죠?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그 셋째 아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가 버렸으니 여기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네.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혹의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혹자는 의심컨대 차역 민간, 남녀 상렬지사. 민간에서 남자, 여자가 서로 기뻐하면서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죠. 소구수하니 학무음주로다. 태숙이, 아니, 공숙이 숫자도 사냥할 숫자요. 사냥을 가니 거리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술집을 휩쓸고 다녔던 거죠. 기무 음주리요마는 어찌 술을 마시는 이가 없으리요마는 불여 숙야에 순미 차혼이라. 저 숙처럼 믿음직스럽고 참으로 아름답고도 좋은 사람만 갖지 못하다라는 말이다. 부야라 동녀발수라 겨울에 사냥하는 것을 수라고 한다. 아까 전자는 취금이라고 불리했지요. 여기는 그 동렵왈수라 했잖아요. 렵자가 이게 네발 달린 짐승을 잡으러 가는 거죠. 숙 적야하니 숙이 들판으로 가버리니 학무복마르다. 그냥 갔습니까? 말을 타고 갔네요, 그죠? 거리에는 복마가 없도다. 복마는 수레가 이렇게 있을 때네 마리가 되게 수레를 끄는데 속에 두 마리가 복이지요. 양쪽에 있는 말이 참마고 양복 양참 이렇게. 이게 복마가 없다. 그건 뭐래요? 좋은 말을 복마로 내세우거든요. 힘센 말을. 이게 좋은 말이 없도다. 그런 말이에요. 예. 기운이 세고 힘센 말. 여기에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 가운데다 복마 이렇게 세워요. 기무 복마리오마는 어떤 게 여기 복마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의미의 훌륭한 말 그런 뜻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복마가 없으리오마는 불여 숙야에 숙미 참으니라 저 숙처럼 참으로 아름답고도 늠름함이 없기 때문이다. 부야라 적은 지야라 이게 갈적자지요. 교외왈야라 저 들력이지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은 승야라 탄다는 뜻이다. 이거죠.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수구전하니 항모 거인이루다. 기무 거인이리오마는 불여 숙야의 순비 차이니라. 부야라 숙은 장공 제 공숙 탄야니 사현 춘추하니라. 저는 취금야라 항은 이도야오 수는 시니요 미는 호야오 이는 애인야람. 다니 불의 득중호대 국인이 애지고로 자처시람. 언숙추리전즉 소거지항에 양무 거인의님
비실무거인야람 소유이풀여숙지 비차이니라시로 양부이니람 호의 차역 민감담요 상열지사야라하니라 소구수하니 항무음주로다 기무음주리요마는 불여숙야의 순비차호니라 부야라 동여벌수람 속척야하니 항부풍마루다 기무풍마리요마는 불여숙여의 순비차무이니라 부야라 적은지야라 교회왈려라 복은승야람 소구전삼장이람